안녕하세요, 꽁치입니다. 해외 유출러 제로바이트가 자신의 트윗에 게시한 내용입니다. 방어팀의 신규 도구인 드론월이라고 하는데요. 드론 시점으로 볼 경우 사람의 키 높이까지 홀로그램 장막이 펼쳐져 내부의 상황을 알수 없게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도구에 대해서는 벡터글레어 2.2 업데이트 데이터에는 없는 내용으로 아마 메인 빌더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복귀 후에 최대한 빠르게 추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.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